중요한 세트피스 상황인데요. 크로스 높게 갑니다. 헤딩! 골! 드디어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1대0 창원시청 축구단. 네, 이런 상황에서 득점이 나오네요. 아,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수비적인 부분에 계속 신경을 쓰던 강릉시민 축구단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뼈아픈 결과로 다가오게 됐고요. 창원시청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굉장히 또 많은 찬스를 창출해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웠는데, 아, 이번 득점을 통해서 이 승점 3점에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창원시청 축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골문을 두드리고 있던 창원시청 축구단 드디어 골문을 뚫어냈습니다. 여기서 헤딩슛. 그렇죠. 아, 완벽하네요. 신태현 선수의 득점이죠. 네, 양준모 선수의 왼발 프리킥이 굉장히 정확하게 배달이 됐고, 네, 신태현 선수가 골문 구석을 보고 굉장히 잘 돌려놓는 헤더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